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오늘도 쉽고 예쁘게 머리 묶어볼게요. 머리 반으로 나눠서 묶어준 상태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줬어요. 이제 머리 떨려오지 않도록 머리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줬고요. 가운데 사이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서 빼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머리 반 나눠줄게요. 반 나눠서 손으로 한 번씩 빗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 두 번 정도 묶어줄 거고요. 세 번까지도 해주셔도 좋아요. 그 모양 내려고 이렇게 묶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 번까지 머리 길이에 따라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한 번만 묶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공간 사이에 위에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밑에 손으로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제 반 묶음 해준 고무줄 있죠? 여기 반으로 묶어준 고무줄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밑에서 손가락 끼운 상태에서 밑에서 머리 잡아서 빼줄 거예요. 근데 고무줄 찾기 힘드시면 고무줄 머리끈으로 한 번 더 묶고 시작하셔도 돼요. 그 고무줄 사이에 끼워주셔도 돼요. 머리 벌려서 모양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 조금씩 빼서 볼륨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남은 머리 같은 경우는 깔끔한 거 좋아하시면 고무줄 사이에 넣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데기 한 번 더 말아 주셔도 돼요. 첫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보세요. 두 번째 머리도 느슨하게 반으로 묶어준 상태고요. 첫 번째 머리보다 더 많이 느슨하게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머리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 사이에 공간 사이에 넣어서 빼주신 다음에 밑에 머리 반 나눠주세요. 나눠주신 다음에 한쪽씩 잡아서 손으로 빗질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공간 사이에 머리 한쪽씩 넣어서 빼줄게요. 제가 반 묶음 해준 것보다 더 느슨하게 묶어주시는 게 모양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양쪽 머리 잡아서 쭉 올려주세요. 쭉 올려서 여기 가운데 빠진 머리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잡고 있는 위에 머리 끈 묶는 방법으로 묶어주시는데 이때 느슨하지 않게 끝까지 당겨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면 모양이 알아서 만들어져요. 한 번 더 묶어줄게요. 풀리지 않게. 그런 다음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서 하나로 머리 모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서 끝을 쏙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게 빼주시면 머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 한 곳으로 모아서 고무줄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손가락 끼워줬어요. 손가락으로 그대로 잡아서 쏙 빼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는 안 보이게 안쪽으로 넣어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데기 말아 주셔도 되고 고무줄 사이에 넣어서 모양 만들어 주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머리 조금씩 빼서 좀 볼륨감 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리도 응용해서 예쁘게 머리 묶어보세요. 세 번째 머리도 반으로 느슨하게 묶은 상태고요. 두 번째 머리만큼 느슨하게 묶어줬어요. 조금 더 내려서 묶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머리 반 나눠줄게요. 밑에 머리 반 나눠서 그대로 뒤로 가서 한 번씩 손으로 빗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끈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밑에서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위에 머리가 볼륨이 살아나요. 이때 하나로 모아서 포니테일 느낌으로 묶어주셔도 돼요. 저는 머리 다른 식으로 해볼 거예요. 한 번 더 묶어서 저는 두 사항은 나중에 예쁘게 살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머리 묶은 머리 가운데 여기 공간 사이 살짝 벌려서 손가락 끼워줄게요. 밑에서 그런 다음 위에 머리 그대로 공간 사이에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두 번 정도 돌려주세요. 두 번 정도 돌려서 그 사이에 머리 넣어줄 거고요. 이제 한 번씩 돌려서 해주시면 되는데
머리 돌려서 넣는 횟수는 상관없어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안쪽으로 그대로 접어서 고무줄 하나 더 준비해 줄게요. 그대로 묶어 주신 다음에 너무 짱짱하게 안 묶어 주셔도 돼요. 그냥 머리를 고정할 정도로만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머리 넣어서 숨겨 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머리 밑에 머리 양쪽으로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손 가는 대로 이렇게 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 주신 다음에 좀 볼륨감 있는 머리 해봤고요. 머리 조금씩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머리도 쉽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응용해서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